안녕하세요. 미소비오 부동산의 미소 대표입니다. 구리갈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는 22년 12월 16일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해서 9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은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미소뷰 부동산은 CGV 영화관이 있는 스칸센 알토 건물과 아너시티 사이로 들어오셔서 건물 뒤쪽 주차장에 들어오셔서 주차를 하시고 1층 밖으로 나오시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너시티 옆에는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가 10월 31일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조만간 현장 소식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는 주변 현장들과 다르게 지하 4층부터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제조호실이 있고요. 큰 평수부터 3평 정도 되는 작은 평수까지 호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하층 창고를 찾는 분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제조 호실은 총 219호이고요. 지하층에만 있는 작은 창고는 140호, 5층부터 10층까지 섹션 오피스는 334개 호실이 있고요. 소호 오피스는 194호, 기숙사는 215호, 근린생활시설은 128개 호실이 있습니다. 입주한 지 9개월 되는 현재의 입주율을 알려드릴게요. 9월 27일자 기준으로 총 세대수 기준 입점률과 잠금까지 한 세대수를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섹션 오피스의 경우 248개 호실이 입주했고요. 제조 호실은 130개 호실이 입주했습니다. 소형 창고는 피불출된 105개 전체 호실이 입주 마무리되었고요. 기숙사는 입주 초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입주가 되어서 202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소호 오피스는 왼쪽이 입주 초기인 1월의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6월의 영상입니다. 3평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부담 없이 사무실이나 지상 창고로 활용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매우 좋아서 현재 180개 호실이 입주 완료해서 입주율은 92.8%가 됩니다. 잔금까지 마무리된 호실 기준으로는 입주율이 97.2%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65개 호실이 입주해서 입주율은 50.8%가 되었습니다. 상가 입주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대로변 1층인 지하 1층에는 종로서적 상상문고가 입점되어 있고요. 같은 층에 금별 맥주집과 횟집이 있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찾으시는 주변 입주민 분들이 많습니다. 위층인 1층에는요, 공방과 크린에이드 세탁소, 세무서 사무실과 킹토토 일식집, 그리고 카페가 입점되었고요. 건너편에는 고기 맛집인 팔화당이 운영 중입니다. 카페를 켜고 출입구 쪽으로 가면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룸 골프와 통로 쪽으로 아직 입점이 안된 키오스크 매장들이 있고요. 여행사와 본포레스트 뷰티센터가 크게 입점되어 있습니다. 더스무스 왁싱샵과 붙임머리 전문점인 포쉬 윤나글램, 포쉬네일 하이푸스 네일샵이 운영 중이고요. 반영구 눈썹 전문인 메디그로우와
그 옆에는 입점 준비가 한창인 마사지샵이 공사 중인 모습입니다. 미안해요. 구리 갈매점도 오픈했고요. 지금까지는 총 세대수에 대비한 입주율을 알려드렸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잠금을 마무리한 호실 기준으로 입주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섹션 오피스와 제조 호실, 기숙사를 합해서 38개 호실이 현재 분양 중입니다. 분양을 고려하시는 분은 저희 미소뷰 부동산에 오시면 세부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금 세대수에 대비해서 섹션 오피스는 80%, 제조 호실은 60.7%, 창고는 94.5%, 소호 오피스는 97.2%가 입주되었고요. 상업시설은 52.8%, 기숙사는 98% 입주를 마무리해서 총 80.9%가 최종 입점률이 되겠습니다. 입주 9개월 차에 빠른 속도로 입주가 되었는데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6월 8호선 별내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철역 접근성과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제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가 몰려 있다는 점, 그리고 교통과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 등이 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